다이소 12년 일기. 이 낡은 책자는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나라시노 기병연대 소속의 이등병 구보노 스게지가 쓴 일기입니다. 1923년 7월부터 12월까지 100여 쪽의 기록은 무자비한 조선인 학살 현장을 생생히 담았습니다. 병사가 직접 일기는 이게 처음입니다. 자경대에서 조선인들은 이렇게 죽였다. 입으로 말하는 내용들을 일기로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관동대지진 다음 날인 9월 2일, 일본 정부의 계엄령 선포 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살포했다는 유언벼가 퍼졌다는 사실부터 신요시하라 공원 500명을 비롯해 도쿄 일대에서 3,500명, 후나바시에서 조선인 1,200명이 희생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학살 당시 현역 일본 군인이던 가해자 이름까지 쓰여 있다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9월 20일 고마츠천에서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200여 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스게지는 가해자를 이와나미 소위와 모치츠키 상병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조선인들, 즉 중국인들 죽인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요. 절대로 하지 마라 하니까 지금까지 어디에 몇 명이 죽고 어디에 묻혀 있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스게지의 일기는 그동안 후손이 보관해오다 관동대지진 기록을 추적하던 김문길 소장이 현지에서 입수해 TBC의 사본 전문을 처음 공개한 겁니다. 일기에 언급된 조선인 희생자만 5천여 명, 국내외 학계에서 추정하는 희생자는 6천여 명에 달합니다.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지 올해로 101년, 진상규명은 아직도 멀기만 하고 억울하게 숨진 수천 명 조선인의 원혼은 여전히 이역만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발행부수 세계 1위이자 일본 여론의 풍향계라는 요미우리 신문의 오이카와 회장. 50년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일본 정치 생리를 잘 아는 그는 야스쿠니 참배 같은 민감한 질문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永久 戦犯の方々の御霊を合祀すると、そこに参拝するのかということで、やはりそれはおかしいと。 관련 증거가 없다며 일본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간토 조선인 대학살도 일본인들이 바로 알아야 한다고 힘줘 말합니다. 지난 6월 대지진 100주기를 맞아 요미우리 신문 일면에 조선인 대학살 기사가 실린 배경입니다. 반성도 포함해 페이크 뉴스というものが 굉장히 飛び交ってる 대마의 おかげでね とんでもない 피해를 生んでしまう そういうことの 恐ろしさということを やっぱりもう一度しっかりね、思い起こす必要があると。 오이카와 회장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한 뒤 9개 면에 걸쳐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대일관계 개선 노력에 호응해야 한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の考え方とかああいうようなことをよく周知してもらういい機会だなと。 요미우리 보도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한일 관계가 좋다는 의견이 30%가량 올라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分かんないから信用しないって言ってたらいつまでたったって進展しませんよね。お互いに努力してそれを大切にして交流を深めていけばやっぱり大丈夫なんだな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안전성과 관련된 데이터가 쌓여 신뢰가 축적되면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